워시급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,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것도 오랜만인데다가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. 아, 제가 좋아하는 레이블이 하이트레인의 래퍼 오지바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Famous in a Hurry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. 역시나 니노가 이 비트를 만들었죠. 제가 오지바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목소리 때문이에요. 저는 래퍼들한테도 어느 정도 자신의 탤런트를 뽐내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지바비의 목소리는 도판 래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래퍼예요. 그 목소리 자체가 도파다는 거는 말 그대로 랩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같은 청자들이 들을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, 특히 도판 목소리는 확실히 랩에서 타격감이라는 게 느껴져요. 우리가 왜 태켄이나 아니면 뭐 더 킹 오브 파이터 같은 게임을 할 때도 타격 콤보를 많이 먹이잖아요. 타격 콤보를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우리가 희열감을 느끼듯이 이런 도판 목소리로 굉장히 하드한 랩을 뱉을 때 그 타격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또 제가 좋아하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이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여러 가지 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피처링 하나 없이 이렇게 자신의 랩으로 꽉 채운 오지바비의 이런 음악 굉장히 좋아요. Famous in a Hurry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오, 오. 약간 이번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그 날 것 그 자체의 느낌으로 더 다가온 것 같아요. 니노의 비트 자체도 그런데다가 오지바비의 뭐 가사나 뭐 바이브나 이런 데 있어서도 완전 러한 그런 느낌 아시죠? 뭐 던키즈, 맨비지 막 다 보이네요. 딱 얘기하자 famous mother hurry 딱 하는데 그냥 타격감이 너무 좋아. 뮤직비디오는 약간 뭐 일본의 어떤 이런 학원물 애니메이션 약간 그런 느낌들? 그런 영향을 받은 내용인 것 같아요. 킬빌 같은 내용도 있고. 아, 조용히 예열을 하네요. 좋아요. 야, 빡세네.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뭐 피처링 하나 없이 그냥 오지바비의 그 재능 하나를 제대로 그냥 오롯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래핑 자체가 하드하고 러한 느낌이 강하니까 태국어 랩이 아닌 완전히 올 잉글리시 랩으로 이번에는 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야, 확실히 오지바비 같은 경우는 태국을 베이스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아마 많이 주목을 할 래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 아트워크 봤어요? 저거 완전히 텍스트나 그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옛날 90년대 힙합 앨범 컨셉이잖아요. 특히 저런 텍스처 같은 경우는 예전 미국 남부 힙합의 거의 레전드인 메스터 P 같은 래퍼들의 그 아트워크를 약간은 그거를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아. 전 이렇게 특별함 없이 그냥 랩으로 다 채운 걸 되게 좋아해요.
야, 그냥 뭐 오로튠이나 뭐 싱잉 랩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제일 높아네요. 야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뮤직비디오 마지막 장면에는 좀 섬뜩한 장면이 있잖아요. 유튜브가 또 이런 거를 감지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집을 해놓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곡은 졸라 끝내준다. 아, 죽입니다. 오지바비 트랙들이 대부분 다 오지바비의 그럼 더팝 목소리를 잘 살린 러하고 하드한 트랙들이 많은데 돔 래퍼가 도대체 누구냐, 누가 더 더팝 랩을 구사를 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원밀이나 오지바비 같은 래퍼들을 가장 먼저 태국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에다가 도팝 목소리를 갖고 있고 뭐 태국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와, 이 래퍼 누구지?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래퍼들이 있잖아요. 저는 그런 래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오지바비가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, 게다가 이번에는 뭐 와, 그냥 플로우나 그 라이밍 전개하는 느낌들도 굉장히 화려해요. 화려하면서도 시종일관 그 로우한 폼은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, 저는 이런 게 멋있는 거지.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저는 타이가 같은 래퍼들의 믹스테이프 앨범을 즐겨 들었어요. 그 거기서 보면 타이가 랩도 옛날에는 되게 로우했거든요. 스냅백 백이라든가 뭐 그런 곡들 딱 들어보면 되게 찰지고 좋았단 말이에요. 약간 그때의 느낌이야.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비디오의 컨셉처럼 막 약간 닌자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복장도 딱 갖춰 있고 막 칼도 휘두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.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. 막 뒤에 뭐 밴비지도 있고 뭐 던키즈도 있고 CN도 있고 뭐 다 이제 스프라이트도 있고 이제 하이트레인 래퍼들 그리고 동료들 다 나오긴 하는데, 확실히 여기서의 그 주인공이자 래핑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딱 오지바비의 모습이 가장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오지바비 같은 경우도 원밀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좀 뭐 미국 본토라든가 아니면은 세계 해외에서도 많이 연락이 올 것 같은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번에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